자, 3급이 배정 한자 먼저 우르를 앙 보겠습니다. 강의를 들으니까 우선 자 원래 요 글자가 우르를 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받들어 공격하는 마음을 지니다 또는 뭐 높이 그래 올려다보다 할때 우르를 앙자였는데, 이것이 이제 자기를 뜻하는 나앙으로 이렇게 이제 가차되어 쓰이자, 우르를 앙은 다시 이제 앞에다가 사람을 나타내는 사람 인별을 붙여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르르 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우르르다. 자, 들어가는 낱말이 뭘까요? 그래, 뭐, 추앙하다. 누구를 받들어서 우르르 보다 할때 추앙하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밀추자 써서 추앙하다. 또는 뭐,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 때, 그래, 종교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 때, 이래 쓰면 되겠습니다. 또는, 그, 이제, 하늘을 우르르 보고 하늘 쳐다보고 크게 웃다 할때 앙천 대소하면 되겠습니다. 우르르 앙 하늘 천 큰데 웃음소 해서, 그래, 하늘 우르르 보고 크게 웃다 할때 앙천 대소. 그래, 강의를 들으니까 여기 이제 나앙자가 들어가서 사용되는 말에 이제 이런 게 답니다. 그래, 높을 앙자. 그래, 높을 앙. 요것은 이제 뭐 감정이 격앙되었다 할 때, 그때 이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격할 격 써서 격앙.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격앙, 감정이 격해짐 또는 몹시 흥분함, 격앙. 또는 이제 맞이하다 할 때, 그래, 맞을 영자에도 들어가겠습니다. 맞을 영, 환영하다 할때 기쁠 환 해가지고 환영하다, 기뻐 맞이하다. 자, 그래, 기쁠 환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기쁠 환.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한자는 가운데 앙입니다. 그래, 강의를 들으니까, 그래, 두 팔과 다리를 벌린 사람의 머리나 목에 무엇이 그래 놓여져 있다 해서, 그래서 이제 가운데 앙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운데 앙. 그래, 팔과 다리를 벌린 사람의 머리나 목에 무엇이 놓여 있다 해서, 가운데에 무엇이 놓여 있다고 해서 가운데 앙. 자, 이 가운데 앙이 들어가는 낱말은 주로 중앙에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 뭐 중앙도서관, 뭐 중앙은행, 이런 데 이제 중앙에 들어가겠습니다. 또는 아주 가끔 지진과 관계되어서 진앙직 할 때, 그때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진 해가지고 진앙지, 진앙지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진앙지가 사진의 뜻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진원 바로 위의 지표면, 즉 지진파가 가장 먼저 강하게 도달하는 지점이다. 이래 나와 있네요. 그래서 비유적으로도 쓰이기를, 이 사건이나 소동을 야기한 근원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 가운데앙은 중앙. 그런데 이 가운데앙자가 들어가서 어머 역할을 해서 이제 한자를 이루는 게 이제 한두 개 있는데, 그래, 강의에서 들어보니까 이제 재앙앙이 있겠습니다. 그래, 재앙앙. 또는 뭐랄까, 모내기법을 좀 어려운 말로 이앙법 할때 그때 이제 모앙자에도 이거 들어가겠습니다. 모앙자. 모앙자. 여기 들어가기라고. 그러고 보면 이제 꽃뿌리 영에는 이제 음이 이제 영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래, 꽃뿌리 영, 여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재앙앙. 그 다음에 이거는 모내기 할때 모앙, 그리고 모앙, 그 다음 꽃뿌리 영. 이앙법은 모내기법인데, 그리고 옮기기자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운데 앙은 됐고,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는 슬플 애입니다. 그래, 슬플 애. 그래, 오대자가 있는데, 그래, 한자 만들 때 오대자 사이에 자, 그래, 지금은 이제 입이 있겠습니다. 그래, 입. 그래, 옷 속에 입을 묶어서 뭐랄까 슬피 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옷 속에 입을 묶고 슬피 있다 또는 슬피 운다고 하여서 슬플 애 되겠습니다. 슬플 애. 자, 슬플 애에 들어가는 낱말이 뭘까요? 그래, 애통하다. 그래, 그래, 앞을 통짜 써서 애통하다 하면 되겠습니다. 애통하다. 슬퍼서 아프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될까요? 그래, 애통하다. 또는 애석하다. 그래, 앞길 석 써서 애석하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고 아깝게 여김, 애석하다. 그 다음에 애원합니다. 그래, 원할 원자 써가지고, 그래, 애원합니다. 여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애원하다. 자, 애원하다 다 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처롭게 간절히 바라다. 그래. 애통은 아까 전에 슬퍼서 아파다 했는데, 그래. 사전의 뜻으로는 몹시 슬퍼함. 이렇게 애통이 나와 있네요. 애통. 그 다음에 애도하다. 누구의 죽음을 그래 슬피 얘기할 때 애도하다. 슬퍼할 도수만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사도세자 할때그 도자로도 사용되겠습니다. 자, 슬퍼할 도. 그리고 또 이제 액을 복글하다. 이런 데도 써가지고 액을. 그래. 빌글자 써가지고 액을, 그 다음에 엎드릴 복. 액을 복글. 그래. 구슬프게 빌고 엎드려서도 빈다. 액을 복글. 사진의 뜻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소원이나 요구 따위를 들어달라고 애처롭고 간절하게 사정하며 빌고 또 빈다. 이게 이제 액을 복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자를 만들 때, 옷, 의자 사이에 이제 다른 것을 넣어서 한자 만드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 말리를 넣으면 음이 그대로 리가 되면서 송리. 그래. 표리부둥할 때. 그러고 이제 옷, 의자 사이에 이제, 그래. 가운데 중을 넣으면 그래, 음이 요것은 충으로 되면서, 물론 옷, 의자가 있으니까 요 밑에 그는 이제 안 내려와도 되겠습니다. 그래. 정성충도 정성충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속마음충이라 하기도 해가지고 그래 속마음충 그래 저의 고충을 들어주십시오 할때 그때 쓰겠습니다. 그래 괴로운 심정 뭐 괴로운 사정 이런 게 고충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요게 오대자 사이에 요게 이제 요런 게 들어가면은 그래 더러울 쓸 되겠습니다. 더러울 쓸 그래, 외슬 제기다 할 때, 더러울 쓸. 이렇게 앉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는 이제, 그래, 가틀약, 또는 만약약, 그래. 가틀약으로도 쓰이고, 이제 만약약으로도 잘 쓰이겠습니다. 만약약. 또는 이제, 뭐랄까, 인도, 산스크리트인지, 뭐, 빨리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제 음력할 때, 요, 이제, 반야야라도 쓰인다면, 한답니다. 반야야. 반야야. 그래, 요게 이제, 우선 강의 들었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요, 가틀약. 원래 글자 모양은 사람이 꿇어 앉아서 두 손으로 머리털을 만지는 모양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형태가 이제 지금처럼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 사람이 꿇어 앉아 있는 모습인데 손으로 머리를 손질하든지 하든지 머리털을 만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형태가 이렇게 변해가지고, 아하, 사람들이 이것이 이제 그 어떤 식물이 아닌가 이렇게 하여서 이제 이것을 근초야라고도 읽었다 합니다. 근초야. 그래. 마른 풀 근초야.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가틀약으로 이제 가차되어 사용되고 만약약으로 가차되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인도 말 그것을 이제 음양할 때 반야야. 예를 들자면 이제 지혜라는 것이 이제 그래 빤야라는 것이 있다고 한답니다. 빤야 이것을 이제 한자로 음양할 때는 그래 반야라도 해서 음양했답니다. 반야. 그래서 요거는 읽을 때는 그래 반야. 반야심경 할때 그때 이제 반야야라도 이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틀약, 만약약 들어가는 낱말이 뭘까요? 그래, 들어가는 낱말은 만약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래, 안 그렇지만 혹시라도 그렇다면 할때 만약. 그래, 일만만 써서 그래, 만약. 물론 만약은 만일과 같겠습니다. 만일. 자, 만개 중에서 한 개. 또는 뭐 없는 것이나 다름없으나 드물게 있는 일. 또는 그런 일이 있을 경우 이게 만약 되겠습니다. 만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뭐와 같다는 뜻으로 쓰일 때 이제 그래 방약무인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래 겹방자 써가지고 곁에 사람이 없는 것 같이 행동한다 할때 방약무인. 이거 사전의 뜻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약무인. 곁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마치 제 세상인 것처럼 그래, 그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 이게 이제 방약무인. 그러고 이제 상선약수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선이 있겠습니다. 그래 선뭐 좋은 것인데
상을 붙이면 그래 가장 좋은 그래 최상의 선은 그래 물과 같다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선 약수, 상선 약수.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선 약수,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그러고 이제 뭐 자약, 그래 평소와 다름없이 태연할 때 자약하다, 태평 태연 자약하다 그런 데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 가틀약, 만약약. 반야야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다음 환자는 이제 흑등이 양 되겠습니다. 보통 사전에는 그래 흑양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는 부드러운 흑양 이렇게도 나오겠습니다. 그래 흑양이라 나오기도 하고 부드러운 흑양이라고도 나오는데 의문에서는 그래 흑등이 양으로 나왔네요. 그래 물론 이제 흑토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그래, 요거는 뭐양 되겠습니다. 요 양, 그래, 요게 무슨 양이냐 하면 뭐 돌양이라 하기도 하지만 사진에는 이제 이런 뜻으로 오를양이라고 이제 나와 있네요. 오를양. 그래, 요것은 송나라 양공이 이제 좀 송나라 양공할 때 그때 요 오를양이 잘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송나라 양공의 인이다 할때 그래 송양지인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오를양이 이제 좀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오를양이 그대로 음의 역할을 하고 앞에 흑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흙은 흙인데 부드러운 흙 또는 농사 짓는데 필요한 그런 흙 그게 이제 흙양 되겠습니다. 자 또는 흙등이 양 음운에서는 흙등이 양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의 뜻으로 땅이란 뜻으로도 많이 쓰이겠습니다. 땅양 그래 땅양 네, 북한의 그 평양 할때요 한자 들어가겠습니다. 평양이 날때 평양. 자, 그러고 또 이제 물론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토양에 들어가겠습니다. 토양이 비옥하다 할때 토양. 토양은 흙이지만 보통 이제 식물, 특히 농작물을 자라게 하는 그런 흙을 이제 토양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는데 이제 흙이란 뜻도 됐는데 땅이란 거쓰일 때는 이제 하늘과 이렇게 하늘과 땅 이렇게 천양.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많이 날때 천양지차 하마 되겠습니다. 달을 차 써서 천양지차. 그럼 또 들어가는 낱말이 한번 볼까요? 그래 하늘과 땅처럼 끝이 없다 할 때는 천양무궁하다 이런 것도 쓰네요. 천양무궁하다 그래 달을 써서 그래 끝이 없다 천양무궁하다. 자, 그러면 오늘 했는 거두 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르르 앙, 가운데 앙, 가운데 앙, 슬플에, 슬플에, 가틀약, 만약약, 반야야, 가틀약, 만약약, 반야야, 흑양 또는 땅양 또는 흙등이 양, 흑양, 땅양 또는 부드러운 흑양, 흙등이 양. 자, 그래. 잘했습니다.